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그 TC 헬리콘에서 보컬 관련된 재밌는 악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뭐 하모니 관련된 것도 했었고 그리고 그 그냥 기본적으로 톤 잡아주는 그런 것도 했었고 해서 TC 헬리콘 하면 재밌는 악기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 C1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C1 보컬 피치 보컬 피치 보정용 이펙터 스톤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D1 보컬 더블링 그리고 E1 이건 에코 그리고 H1 하모니 되게 직관적으로 앞에 있는 약자들을 따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라이브 보컬 리버브입니다. 리버브 R1 그리고 T1 하면은 톤 네 그리고 이쪽에 하면은 X1 뭐 메가폰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C1 요 피치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그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피치를 보정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잡아갖고 재미있는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키별로 정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피치 조절되면은 네. 라이브 때 약간씩 뭐 우리가 피치가 뭐 살짝 샵이 됐다 아니면 플랫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보정해주면은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라이브 때 약간 이제 피치 불안하신 분들은 약간 든든하게 그죠, 그죠. 가지고 다니기 좋을 만한 그런 원 버튼 스톤 박스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사운드 제어를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공격적인 튜닝 그리고 수동 또는 기타 제어 키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저희 이제 수동으로 키별로 맞춰놓고 할 거예요. 자연음에서 전자음까지 다양한 피치 보정 가능 몇 초 만에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게 깨끗한 보컬을 위한 고음질 저소음 마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키 셀렉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C, C샵, D, D샵, E, F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인풋 레벨 컨트롤과 그라운드 리프트, 인스트루먼트 스루 그리고 이펙터 액티브 LED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펙터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인풋 레벨 LED가 있어서 그린, 레드 이렇게 레드 뜨면 클립 뜨는 거예요. 볼륨 그죠.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오프랑 하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얼마나 코렉션을 공격적으로 해줄 것인가 이건 이제 휴머나이즈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이쪽 오프가 되어 있으면 이제 휴머나이즈가 들어간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피치가 이렇게 각이 좋아서 팍팍 꺾입니다. 그리고 젠더는 여러분들이 성별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성별은 약간 그거예요. 이 성별 조정 그 하는 기능들 중에 TC에서 옛날에 되게 크게 나왔던 이펙터들 보면 진짜 여자 목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여자 목소리라기보다 음성 변조 소리가 나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악기별로 어떤 젠더가 발동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약간 음성 변조용 젠더고 진짜 리얼 여자 소리가 나는 그런 젠더 변환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 컨트롤과 가이드 인스트루먼트 인풋. 이제 가이드 인스트루먼트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피치 보정이 되는 겁니다. 기타 키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후면부 이렇게 연결 단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일단 C로 해놨는데 C키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나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아, 아 들리시죠? 제가 아 서서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음은 툭툭툭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트브레이크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하드 모드로 해놓고 한다. 그러면은 하트브레이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You're my heartbreaker 네네네네 이렇게 이런 재미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C다 이 C에서 이 하드로 해놓으면은 제가 서서히 음을 올려보면은 이게 스케일 알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올렸어 만약에 그러면 안 나오죠 이게
내가 스케일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D.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타를 안 치고 내가 아무거나 그냥 랜덤으로 돌려. 이거네요. 맞춰볼까? G샵인지? 맞아요, G샵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무슨 스케일인지 얘가 지금 보정해서 잡는 그죠, 걸로 그죠. 예상을 해서 스케일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하드 모드로 되게 되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스케일이 체인지 되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젠더를 반대로 해놓게 되면 이제 요런 사운드가 나게 돼. 아, 야, 야마하 C. 야마하 브레이크.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야마하 브레이크.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와 이 피치 시프팅이 되는 속도 그리고 성별을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좀 해볼까요? 그 피치 시프터를 적당하게 잡아놓고 네. 형이 노래를 대충 불러봐. 그러니까 피치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인 거야 형이. 네. 그래서 나나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 좀 깔끔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다라리라라라리라라리라라 다라리라라라라 대충 막 떨리게 부르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걸 하드로 하고 다라리라 찾아가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스케일 안에 찾아가네요.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예능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진짜 진심을 다한 진심 보컬용으로도 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C1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다른 악기들도 좀 많이 궁금해져요. 저희가 아까 찾아봤던 이 수많은 제품들, 이 제품들 중에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또 순서대로 준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허트브레이커 하려고 이거 사지 마시고요. 그 갑자기 개그맨 그 김용명님이 생각나네요. 여마하 허트브레이커 이거 뭐 예능용으로도 진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TC 헬리콘 보이스톤 C1 보컬 피치 보정용 이펙터 스톤박스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헬리콘의 재미있는 보컬 보정용 악기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방구석 미션을 양섭입니다. 레코딩 타임.